제이제입니다. 아이 완전 이쁘다. 아이 완전 이쁘다. 아이 완전 이쁘다. 아이쿠 귀보송이도 이쁘다. 아유 아유 제 옷엔 개털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니 뭐? 개털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스펀지가 있다고? 정말 신기하겠는걸? JJ의 리얼리 뷰. 반려동물의 털들이 묻은 세탁물을 세탁기에 함께 놓고 빨기만 한다면 모든 털이 스펀지에 붙어나온다는 마법같은 제품 털속속 세탁물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이 제품도 역시 많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뭐 댓글을 통해서 그걸 리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잘 찾아오셨네요. 네, 개털이 묻은 옷이 풍부한 JJ니까요. 아 뭐 리얼 리뷰야 뭐 나야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한 남자. 자 일단은 뭐 강아지 털 묻은 옷들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일부러 꾸미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이게 개털이 모든 옷에 다 붙어 있으니까 제가 귀찮아서 잘 안 떼거든요. 뭐 엄청납니다. 앞면 그리고 뒷면 역시 개털. 자 그리고 요 바지 역시 보이십니까 요거? 개털. 아 엄청나다.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쿠키 털 그리고 요거는 아주 그냥 개털로 거의 술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개털이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쉬운 어두운 옷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만큼만 가져가면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든 것만 보여도 확인을 된다 안 된다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가져갑시다. 아우 개털 그냥 개털 충분이다 충분. 자 일단은 사용을 하기 전에 제품 구성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로세요. 자 일단 상자를 열면은 스펀지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뭐 우레탄 모시기 해가지고 뭐 스펀지의 간격이 전부 일정한 뭐 엄청난 스펀지라고 판매 페이지에는 써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느낌은 그냥 파란색 스펀지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예쁘게 잘라놓은 거.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펀지거든요. 이거 또 딱딱한 스펀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느낌은?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강아지 털 그리고 고양이 털을 손쉽게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요 녀석이랑 그리고 개털이 묻은 아까 가져온 이 옷들을 세탁기에 같이 넣고 돌리기만 하면 끝! 그리고 만약에 미처 이 녀석으로 제거를 하지 못한 털들을 요 녀석으로 긁어내서 제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골라온 개털이 묻은 옷들을 세탁기에 빨랫망 없이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아까 그 털 속속 스펀지 걔네들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야 만두! 지금 강아지들 짱짱 갖고 놀았는데 일단은 지금도 몇 개 털이 붙어 있어요.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자 일단 개 털이 많으니까 솔직히 두 세트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를 다 집어넣는데 얘네가 4만 몇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쓸 수 있는 거 반영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얘네가 털을 잘 제거만 해준다면 사용하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다섯 마리이기 때문에 계제는 세 칸에 그리고 성형위원제는 성형위원제 칸에 놓고 오케이. 자 1시간 30분 표준 모드입니다. 자 과연 우리 아이들의 털들을 얼마나 쏙쏙 걸러내 줄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가 다 돌아갔습니다. 과연 스펀지는 동물의 털을 얼마나 쏙쏙쏙 흡수를 했을지. 스펀지부터 꺼내서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펀지를 꺼내게 되면 놀랍게도 이거 얼마 안 붙었는데? 자 다음 스펀지 꺼내볼게요. 다음 스펀지를 꺼내면 털이
그러니까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붙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붙어 있긴 한데 막 광고에서처럼 여기 막 쭈뼛쭈뼛 설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동물들의 털을 보유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많이 안 붙. 뭐야 이거. 자 일단 광고에서는 100% 다 제거는 되지 않지만 정말 많이 제거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저 지금 뭐 여기다가 털을 더 묻히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야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게 제거가 된 건가? 다른 거 얘는 아까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셔츠인데 야 이게 제거가 된 건가? 잠깐만 이거 봅시다. 야 이게 제거가 된 건가? 아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와 이게 제거가 된 건가? 도마무. 와 이게 제거가 된 건가? 바지도 야 이것도 개털 그대로 있고 개털 아이씨 진짜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한 시간 반 동안 세탁기 돌리고 아니 안 되잖아요. 뭐야 이게 저 파란 거 저 스펀지 어딨어? 아니 그냥 스펀지에 개털은 그냥 옆에 있다 그냥 묻은 정도. 뭐 엄청난 양이 아니에요. 그냥 큰 먼지들 요런 거를 더 잘 가져오는 것 같고. 안 돼 안 돼. 야 이거 진짜 이거 효과 이거 개털이네 진짜 개털. 아... 일단 하얀 거 요거 한번 사용해 봅시다. 요거 하드 스펀지라 그래야 되나요? 요것도 스펀지거든요. 요걸로 한번 슬슬 문질러 볼게요. 잘 되는 느낌은 아닌데 잔털을 이걸로 제거하려는데 쉽지가 않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써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뺄 건데? 이거 손으로 뗄 거야? 아니잖아. 아 그럼 밑으로 밀어내 볼까? 와 이게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뭐하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빡빡빡빡 해서 힘들게 하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새 걸로 그냥 이렇게 쑥 치면 아 확실히 와 여기 개털 보세요. 여기 개털 한번 보세요. 와 잘 너무 잘 떨어지는데? 이게 훨씬 손쉽고 훨씬 간편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걸 써가지고 괜찮으려면은 이걸 쓰는 것보다 더 편하거나 아니면은 비용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싸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거를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개털을 흡수를 해주긴 했는데 하나 둘 진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흡수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제 옷장 안에 있던 그냥 마른 아이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개털을 다 떼낸 지금 네이클로버 이거 보면은 뭐 그냥 저희 미술 시간에 쓰는 뭐 그런 스펀지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밀고 지나가면 아 요렇게 하면 떨어지네. 아니 빨래보다 여러분 이게 나아요. 아 뭔가 조금 지워지긴 하는 느낌이네. 이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광고에서처럼 이렇게 끝에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간편하다는 거. 근데 이 정도는 학교에서 쓰는 그냥 미술 시간에 쓰는 그런 스펀지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 미술 시간에 쓰는 뭐 그런 스펀지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학교에서 사용하는 미술 시간에 쓰는 스펀지인데 사실 얘보다도 훨씬 더 촘촘합니다. 아까 벌써 지금 이렇게 갖다 댔는데 여기 다 붙었어. 이거 옮겨가. 야 이게 훨씬 잘 되겠는데? 이거 500원짜리인데 이게 훨씬 잘 되겠어. 진짜 여러분 가봅시다.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제가 오! 잠깐만! 오! 없어져! 여러분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500원짜리! 아니 보세요 여러분 얘도 똑같아! 여기 보면은 털 붙어있는 거 보세요. 엄청 많이 붙어있거든요? 야 이거 잘 가져오네. 500원짜리 기술 스펀지가 이런 기능이 있다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먼지가 개털도 되게 많이 붙었고요. 먼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다음 거는 동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펀지입니다. 요걸로 한번 밀어볼게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싹 지나가 볼게요. 여기 지금 다 붙었어. 잘 된다. 이게 더 잘 된다. 여러분 강아지 털을 수세미나 스펀지로 밀면은 어느 수세미건 어느 스펀지건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스펀지로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스펀지도 한번 우레탄 필터 수세미. 요것도 우레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도 우레탄이야. 얘는 근데 입자가 조금 더 큽니다.
요 녀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요 녀석도 과연 똑같은 우레탄 재질인데, 야, 요건 까칠까칠하다. 요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다가 상 문을 꼭. 이놈 보소? 요 보세요, 여기. 오! 아니, 이렇게 꼭꼭 박혀있는 털을 제외하고, 오! 박혀있는 털도 가져갔어! 오! 박혀있는 털도 가져갔어!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 두 번 지나갈게요. 한 번. 일단 여기 지금 깔끔해졌죠? 이거 두 번. 와, 이 정도면 뭐 다 되는데, 이거? 여러분, 가격으로 치면 하나에 만 원이 넘는 수세미, 그리고 요거는 하나에 1500원짜리 수세미. 자, 그리고 요거는 동네 슈퍼에서 1800원, 2000원 뭐 살 수 있고요. 500원짜리 이 세상 모든 스펀지가 개털을 제거를 해준다! 야, 이거 새로운 발견을 했네. 스펀지가 개털을 다 제거를 해주나 봐요. 근데 결국은 이게 짱이에요. 이게 제일 편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비싸다! 끝. JJ의 리얼리 뷰.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 털 속속 스펀지와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물론 세탁기에 넣었을 때는 그 기능을 크게 하진 못했지만, 그냥 옷에다가 대고 이렇게 문질렀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을 주고 이 파란색을 구매를 한다면은 이 리얼리 뷰 지금 영상을 안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건조기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그냥 500원짜리 미술 스프.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그냥 뭐 테이프나 그 롤 있잖아요, 그걸로 지우는 게 마음과 정신의 안정에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품도 어떻게 보면 광고처럼 약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 만 원짜리 털을 제거해준다는 스펀지, 그리고 2,000원짜리 주방 수세미, 그리고 또 1,500원짜리 주방 수세미, 그리고 500원짜리 미술용 스펀지, 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 쿠키야, 안 뺏어 먹어.